오늘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화 강철비에서 나왔던 대사인 것 같습니다.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강철비, 뭐, 남북한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영화 스토리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갑수가 열연한 그 배역이 있잖아요. 배역이 뭐냐, 이갑수 배우가 저 배역이 북한에서 구태타한 장군으로 나오죠. 그 사람이 하는 말씀과 우리 인민군대와 과학자들이 열렬한 노력으로 핵폭탄을 만들었단 말이야, 이거야. 그런데 이 수령동지 이놈의 자식은 많은 희생으로 만든 이 핵폭탄을 말이야,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놈들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라고 만들었단 말이야. 그런데 왜 사용하지를 않느냐 말이야. 이 비밀번호 뭔가? 비밀번호 뭔가? 몰라, 빵. 비밀번호 뭔가? 몇 번입니다. 라인 나오지. 바로 발사할 수 있도록 하라. 이제부터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시작한다. 우리는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. 영화 대사가 생각나서 한번 읊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갑시다.